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탑센터 기초 제품 설명을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재신입니다. 네, 예, 화요일 날 저희 계속 탑센터에서 제품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헤어 모임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중요한 제품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니 뭐니 해도 애터미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제품에 감동을 받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저희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과거에 한 20여 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또그 이후에 자영업을 작은 자영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경험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접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던 참에 우연히 장혜란 총장님을 만나게 돼서 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무엇보다 우리 회장님의 그 열정과 그 신앙심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만약에 기업을 만들면 저렇게 만들고 싶다. 저것보다 더잘 만들 수는 없겠구나. 그런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제품은요, 한번 저희 가족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즘에 어때요? 이제 봄이 되고 나른해지죠. 네, 그래서 계절이 변화가면서 제 나이도 그렇고 제 나이 또래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갱년기를 또 많이 겪어요. 그럼 여자 갱년기 제품인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남성을 위주로 해서 남성 제품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많죠. 우리 애터미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너무너무 많죠. 뭐 오메가3도 그렇고 해모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뭐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지만 특별히 남성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 적극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소팔메토. 요즘에 어때요? TV에서 엄청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팔메토 하도 광고를 하니까 예전에는 저도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무슨 용어인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 방송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알아서 또 찾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팔베토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싶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제품은 이름이 또 한값, 제값을 하죠. 애터미는 그냥 소팔베토가 아니라 이름을 보니까 뭐예요? 오소팔베토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오오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네, 왜 제가 그 감탄하는 그 의미도 있고 또 다섯 가지라는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으면 아마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여기 제품을 보시면 남성 건강을 위한 뭐예요? 다섯 가지 복합 기능성 포뮬러. 그래서 다섯 가지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다양한 효능이 있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들이 있지만 이 오소팔메토는 다섯 가지의 효능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받았고요. GMP 우수 기능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소팔메토가 뭐예요? 뭐 요즘에는 다 아시지만 그 정확한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뜻을 볼게요. 자, 소팔메토는 원래 미국 플로리다 지역, 남동부 플로리다 지역에서만 원래 자라는 제품이래요. 특히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톱 야자나무를 소팔메토라고 그래요. 그 소라는 말 단어가 톱이란 뜻이고요. 팔메토라는 게 야자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팔메토라는 것이 미국에서 자라나는 그런 야자나무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따가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병충해에도 아주 강하고 불이 났을 때도 살아남는 그리고 70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아주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인디언들이 약용 허브로 복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약재 그 어떤 효능이 있는가 하고 현대에 와서 연구하면서 이것이 특별히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기능성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톱 야자나무 이 줄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자나무의 열매. 그래서 파란색이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포도처럼 검붉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팔메토라는 것은 이 야자나무 열매를 갖고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소팔메토에 어떤 성분이 그럼 인디언들이 이렇게 좋았나 하고 연구해봤더니 바로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켰다라고 시험이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뭄이나 해충 또 심지어는 불 속에서까지 살아남는 이 생명력을 가진 소팔메토는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특히 인디언들이죠. 네, 남성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먹었는데 인디언들이 대머리가 거의 없대요. 네, 우리 대머리가 참 고민되시 요즘에 많이 현대의 탈모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디언들이 남성성의 상징으로 요 열매를 많이 먹었다고 하기 때문에 연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소팔메토를 먹어야 될까요? 이게 남성성이라는 건 뭐예요? 뭐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력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이 소팔메토의 기능성 좋은 것은 전립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립성 건강하면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은 어때요? 주로 많이 앉아서 활동을 하죠. 생활, 일상생활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인들에게는 이 전립선의 문제가 연세 드신 분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남성분들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갱년기가 되면서 남자분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열버지면 어때요? 감정도 풍부해지고 눈물도 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골다공증도 남성도 피해갈 수 없고요. 가장 많이 오는 게 전립선 비대증. 그래서 60세 이상의 70% 정도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50대부터 사실 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밤에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이게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는 남모를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대놓고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했듯이 장시간 앉아있고 육식문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젊은 층에서도 지금 이 전립선 이상의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팔메토에 대한 많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고 갈까요? 핵심 성분이 로르산의 함량을 살펴보셔야 돼요. 약사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남성 건강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이전 시간에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고 남성 호르몬이 변화를 하고 그리고 혈관이 손상되고 아연이 결핍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남성의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지고 이로 인해 85세가 되면 무려 90% 이상이 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다고 이제 미국의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전립선은 정말 남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립선은 정자세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 액체를 만들어서 정액과 함께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막 많지 않은 젊은 남성분의 경우에도 평소에 운동이 부족하거나 많이 앉아있거나 또 과체중이신 분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가 평소에 많이 눌리면서 전립선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 전립선에 좋은 소팔메토 많이들 들어보셨죠? 소팔메토는 이제 식물인데 미국 남동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실 원주 뭐 워낙
좀 내용이 살짝 길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깐 설명드리고요. 예, 지금 본 영상 말고도 유튜브나 뭐 뭔가 자료 찾아보면 소팔메토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 우리가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거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부분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팔메토 열매의 효능을 보면 예, 아까 말씀했죠. 전립선 비대증을 억제한다. 이거는 뭐 다 인정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탈모에도 도움을 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언들은 거의 대머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 이 소팔메토 열매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옆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논문을 제가 발췌해온 거예요. 논문에서 검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에서 이렇게 항산화 효과들이 있지만 이 소팔메토도 그런 색깔부터 있죠.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일 말씀드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라고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논문으로 다 검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시중에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너무 많은 소팔메토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 그렇죠. 너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는데 보통 사람 어떻게 해요? 선점 많이 하면 좋은 거, 비싸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왔듯이 각 제약회사들 또 각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예, 그런 데서도 안 나오는 데가 없을 만큼 이 소팔메토라는 제품이 지금 인기가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소팔메토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걸 골라야지 좋은 제품일까요? 고르는 팁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애터미 제품을 신뢰하는 우리라면 뭐 세상에 아무렇게 나와도 애터미 제품이 최고 좋을 거야 이렇게 저희들은 신뢰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팔메토 중에 왜 애터미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원산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 원산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팔메토가 어디서만 난다고 그랬어요? 예, 미국의 그 남동부 지방에서만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그랬어요. 예, 톱니 모양의 야자수. 그래서 원산지가 미국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죠. 예, 이따가 설명을 드리지만 제일 확실한 건 미국산을 먼저 골라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약사님도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로르산이라는 성분, 소팔메토의 핵심 성분이에요. 유효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로르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잘 들어가 있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나오는 부원료들, 같이 있는 부원료들이 도움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2021년도에 국감에서 요 분이한테 소팔메토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여러 번 국감에서 많이 나왔는데 인도산 저가 소팔메토를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국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보니까 2018년도에 인도에서는 소팔메토 원료를 사용을 금지했대요. 자국 내 소팔메토, 그러니까 톱니 모양의 야자수가 인도나 중국 이런 데도 있긴 있지만 사실 약효가 좋진 않고 질도 떨어지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 자체에서 자기네 산 소팔메토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고 금지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값싼 인도산 소팔메토 원료를 사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니까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인도산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한 게 인도 현지에서도 품질 이상으로 쓰지 않는 소팔메토 성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항상 원산지를 보셔야 되고요. 인도산이다 그러면은 절대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해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최근에 어제 2023년 3월 13일 예,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 났는데 건계식 기준을 규격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역시 남인순 의원님이 예,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이 소팔메토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부정혼입을 차단하고 안전품질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로르산 성분이라고 했죠. 주요 성분인데 이 로르산 성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팔메토에서 나오는 로르산 성분이 아니라 값싼 팜유 또 코코넛 오일 이런 데서도 로르산 성분을 취취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소팔메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속임을 당할다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현명한 소비자라면 아까 체크 포인트 두 번째 로르산이 제대로 소팔메토의 성분에서 나온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이 이렇게 다시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격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안전 품질을 체크받고 검증받은 GMP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는 걸 예, 여러분 강조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제품의 오소팔메토는 말씀드렸듯이 예, 미국산 소팔메토고요. 거기다가 로르산 성분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일단 부원료도 확실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팔메토는 무슨 소팔메토예요? 오소팔메토예요. 오소팔 다섯 가지 우리 옛날에 뭐 별이 다섯 개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팔메토 할 때는 여러분이 오소팔메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오소팔메토냐? 이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다섯 가지나 주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소팔메토 핵심 성분 남성 건강에 예,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섭취했던 이 소팔메토 제품이 핵심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성분 뭐냐?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 소팔메토 말고 소팔코사놀 들어봤어요? 예, 선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런 이름이 그래요. 거기 뭐가 들어있냐면 이 옥타코사놀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옥타코사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원래 철새들이 몇천 킬로를 날잖아요. 수천 킬로를 날갯짓 하면서 대륙을 이동하기도 하는 그런 철새들의 에너지원이 뭘까라고 연구해봤더니 바로 이 옥타코사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대사를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구력 한번 날고 그 몇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그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라고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팔메토만 팔기보다는 소팔메토와 옥타코사놀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옥타코사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예, 아연은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라고 뭐 알고 계신 분은 아시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예, 일설에 의하면 카사노바가 매일 굴을 먹었대요. 예, 우리 카사노바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뭐 돈황이 어쩌고 하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뭐랄까요?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레이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예, 유명한 카사노바라는 사람이 굴을 많이 뭐 이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이 아연이라는 성분인데 이 아연은 우리 DNA를 합성시키고 단백질 대사도 도와주고 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그래서 예, 이것도 남성 기능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원래 뭐 산패를 막아주기도 하죠. 근데 원래 우리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예, 건강하게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셀렌이라는 성분도 들어갔는데요. 이건 유해산소를 제거해요. 우리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가 성분, 주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남성의 기능에 좋은 제품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남성 건강을 위한 다섯 가지 복합 기능성 포뮬러.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립성 건강의 유지,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 설명되지만 일곱 가지 부원료도 어마무시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비타민 E, 아연, 셀렌 이 다섯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일곱 가지 부원료까지도 첨가가 돼서 이것들을 더 도움을 주고 있고요. 하루에 하나. 이따가 잠깐 뭐 영상 보기 아니 그 보지만 저희는 알이 되게 작아요. 시중에서 판매된 거 뭐 1000mg. 우리 오메가3도 우리 알이 작아서 먹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알이 크면 클수록 그 한 번 먹기가 아침이나 이럴 때 참 부담스러운데 저희 거는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력까지 완벽하게. 제가 다섯 가지만 해도 엄청난 제품인데 부활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제품이 효과가 있구나. 예, 제가 권하는 10명 중에 9명이 다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재구매가 가장 많이 나요. 제 주변에 남성분들은 재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소파메토거든요. 왜? 먹어보니까 자기가 경험을 하잖아요. 맨날 뭐 다섯 번, 여섯 번 잠을 못 자고 주무시지 못하고 화장실 가셨던 분이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깬다. 그러니 저희 제품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또 소개해 주시고. 여성분들은 뭐 화장품이나 또 섬세한 여러 가지 제품 권할 수 있지만 남성분들한테는 저 같은 여자는 쉽게 막 그런 거 이렇게 잘 친하지 않은 분한테는 또 권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팔메토 제가 적극 추천하면 속눈 샘치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얘기해요. 정말 효과 없으면 제가 반품해 준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실 얘가 저희 남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이 이제 살짝 갱년기가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화장실을 좀 자주 가더라고 예전보다.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제품 뭐 그 좋은 해모임도 있고 뭐 유산균인데 안 먹어요. 왜? 남자들 자기 좀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간에서 건강기능 식품 안 먹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럴 때부터 이제 찾긴 하잖아요. 근데 원래 병원도 잘 안 가는 사람이고 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해모임이 그렇게 이렇게 갖다 바쳐도 안 먹는 사람인데 제가 소팔메토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속는 셈 치고 자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 소팔메토를 먹었어요. 근데 뭐 특별히 저한테 얘기는 없었어요. 저도 잘 뭐 신경을 안 쓰고. 근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소팔메토 한 통을 다 먹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게 3개월 치거든요. 한 통을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먹었어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뭐 1년 정도 먹고 있는데 떨어지면 얘기해요. 떨어지면 이거 다 먹었어. 미리미리 사다 놓으라고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 왜 그렇게 효과가 좋냐? 이 부활료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활료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활료는 마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늘 우리 많이 알죠? 흔히 얘기하는 곰이 마늘 먹고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사람에게 좋습니까? 근데 마늘 자체가 옛날부터 항암에도 도움을 되고 자연 강장제로 일컬어져 왔죠. 그래서 이 마늘은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복분자도 알죠? 여러분 뭐 이름 자체가 옛날에 요강을 없는다. 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요강을 엎을 정도로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남녀 생식기능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제품으로 복분자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는 뭐예요? 세계 10대 푸드 중에 속하는 거죠. 토마토는 피로회복, 또 항암, 또 뭐예요? 전립선 건강. 소팔메토가 나오기 전까지 제 주변에는 아는 지인은요, 그 토마토를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계속 전립선에 좋다고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고하지 마시고 저희 제품 오소팔메토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토마토는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L-아르기닌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미노산의 일증이에요.
그래서 근육 생성을 하거나 피로 회복 운동선수들 이거 이거는 L아르기닌만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어서 요것만 드시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저희는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들다, 활력을 보충하고 싶다, 만사가 귀찮다, 피곤하다 이럴 때 L아르기닌을 추천한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성분이 마카라는 거죠. 자, 마카는 어디예요? 네, 남미 쪽에 있는 거죠. 많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슈퍼푸드로 불려 있고요. 역시 천연 강장제고 정자 운동을 도움을 준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역시 전립선 암도 예방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호박씨유는 탈모 예방과 전립선에 도움을 준다. 포도씨유는 항산화, 탈모,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 자, 지금 부원료를 보니까 어떡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오소팔메토에다가 이런 최상의 부원료까지 첨가했으니 얼마나 제품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혹시 화장실 힘드신 분, 밤에 그 제가 볼 때는 한 50세 이상만 되면 저는 100% 추천이에요. 50세만 되면. 왜? 경험을 하시니까. 요걸 드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이 99%예요, 제 주변은.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우리 거는 미국산이고요. 그래서 로르산과 옥타코산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요 Q가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주변에서 여자분들도 괴로운 분이 있어요. 40대 된 분들도 요실금 같은 경우가 말할 수 없는 고민이잖아요. 뭐 남자분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지만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또제 스폰서님이 아 여자분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면 이 전립선 건강, 남성 건강 막 이런 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데 또 남성 호르몬까지도 나온다는데 나오는 거에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여자분들이 과연 제가 소팔메토를 권할 수 있을까? 좀 사실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더라고요. 녹색 창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소팔메토 먹고 있는데요 하고 나왔어요. 자, 30대 여성인데요. 오빠가 사둔 소팔메토 안 먹길래 내가 먹었더니 먹고 있는데 효과가 괜찮아서요. 여자가 계속 먹어도 되나요? 하고 예,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세요. 전문가가 대답해요. 지식인 전문가가 대답했는데 야간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이라면 여성이 소팔메토를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남성 그래서 좀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을 좀 복용을 하거나 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 있다면 그런 부분 좀 피하시고요. 또 이미 이제 갱년기를 지나셔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건강한 게 좋다. 이런 분한테는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또 임산부나 수유부, 수유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상황은 살펴보시고 괜찮다면 추천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렸더니 어떤 분이 어우 자기도 먹었더니 그냥 괜찮아졌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검증. 근데 솔직히 말해 100명이면 100명 다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검증해 보세요 하고 얘기하는 건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소팔메토 이렇게 좋은 소팔메토가 얼마냐? 절대 품질인 건 이미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가격을 확인해야 되겠죠. 짜잔. 얼마예요? 32,000원. 근데 32,000원이 한달 값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2,000원짜리가 바로 90캡슐. 90캡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00mg 하나를 먹으면 3개월치. 3개월치를. 그래서 32,000원짜리에 PB는 11,000 PB까지 예, 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너무 너무 놀라운 가격이죠. 그러면 이제 살짝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제가 예전에 이제 센터에서 강의할 때는 다른 제품 막 비교하면 너무 너무 즐겁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예,
확인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영상이 나가서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보여주지 말고 우리 본사에서 항상 얘기하죠. 소비자가 고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자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서 그래도 이제 자료가 있어야지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살짝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소팔메토는 이제 콜마 BNH에서 제조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로르산, 옥타코산올, 비타민 E, 아연, 셀렌들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산이에요. 그래서 500ml가 90알 들어가서 보통 한 달에 32,000원, 아니 한 달로 치면 10,000원꼴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해요. 요즘에 제일 많이 선전하는 게 그 남진 씨가 선전하더라고요. 선전 자주 나와요. 채널 돌리면 수시로 나와서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팔 땡땡땡 1000이라는 게 요즘 많이 팔리는데 제조사는 유니 땡땡이라는 데예요. 근데 로르산을 보니까 로르산이 우리보다 좀 많아요. 115ml. 오, 꽤 괜찮네. 옥타코산도 엄청 많아요. 40ml. 오. 망간, 아연, 비타민 B2. 성분을 보면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산지를 봐야 된다 했었습니다. 근데 원산지를 제가 검증을 하다가 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좀 이상하달까요? 어디에는 그 우리 이제 쇼핑 많잖아요. 뭐 온라인에 여러 이 쿠땡도 있고 넷땡도 있는데 검사해 보니까 어디에는 인도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디에는 미국산이 똑같은 제품 표지도 똑같고 모델도 똑같고. 그런데 주로 솔직히 말하면 원산지가 안 표시된 게 많아요. 똑같이 판매되는 제품인데 근데 그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걸 설명되어 있는 거는 인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건 미국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먹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산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시중에 대부분 인도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래서 하루에 두 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개씩 두 박스에서 4개월치가 198,000원이에요. 4개월치가. 그러면은 최소 5만원인가요? 예, 5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달로 하면은 예, 5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일가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무료 체험 어쩌고저쩌고 선전을 많이 하면서 뭐 플러스 얼마를 준다. 뭐 다양한 사이트마다 다양한 그런 뭐랄까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유명한 사람 이만기 씨가 선전하는 파워업 소팔 땡땡땡땡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조산 한국시 어쩌고 저쩌고 근데 로르산이나 옥타코산은 우리랑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원산지 소팔메토의 원산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중국산. 제가 여러 몇 개 확인했는데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보면 60개씩 두 통이 249,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치로 따지니까 한 달에 62,000원 꼴이더라고요. 이것도 세일가예요. 세일가가 한 달에 62,000원. 그리고 뭐 완전히 뭐 우리 가끔 쿠팡 땡땡 보면은 최저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세일하고 세일하고. 그럼 그건 그 가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가격이 뭐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종근당이 또 소팔메토를 치면 꽤 우위에 있더라고요. 뭐 전립센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만기 씨가 선전한 한국시 땡땡땡하고 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표기가 없어요. 이건 이 제품은 또 원산지가 어딘지도 표기가 없는데 가격은 대신 저렴해요. 예, 부원료 같은 것도 없고 한 달에 26,000원 정도 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양약품에 소팔메토 땡땡땡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인도산. 그래서 인도산은 핫하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인도에서도 불법이라는 제품을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인도산인데 두 박스에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로 하면 25,000원. 자 가격으로 보면 우리가 최저가죠. 최저가. 네. 근데 품질로 보면 뭐예요? 품질로 보면 최고죠. 최고. 최저가인데 품질이 최고예요.
이걸만 봐도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가성비를 떠나서 회장님이 절대라는 말을 붙인 그 이유를 알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100이면 99가 효과를 봤다라니까요. 효과를 본 제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살짝 참고를 하면 제 말이 또뭐 비난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 사이트마다 다른데 똑같이 소팔 코사놀이에요. 똑같은 제품이었는데 어디는 인도산 제품, 인도산이라고 써 있고 어디도 인도산이, 어디는 미국산이라고 써 있어요. 똑같은 포장지인데 사이트마다 들어가 보니까 미국산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인도산에서 미국산으로 바꿔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하고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밀크시스. 소팔메토만 먹은 것도 좋지만 건강 아까 제가 이번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남성 건강이죠. 물론 전립선도 좋지만 전립선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 제품 중에 두 번째 필수적으로 좀 같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홍경천 밀크시스를 저희 남편이 또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건강한 간과 활기찬 하루를 위한. 그래서 우리 간이 많은 기능을 하고 있죠. 특히 술 드시는 남자분들을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면 한국 사회는 이제 특정한 사람 빼고는 거의 술을 많이 요즘에 문화가 더 옛날보다 술 먹는 문화가 많이 더 발달된 것 같아요. 뭐 남녀를 불문하고 뭐 한잔하는 게 가벼운 미덕처럼 되어 있는데 또 직장에서 하신 분들은 술을 많이 먹다 보면 간 건강을 꼭 챙겨야 되겠죠? 남성분들. 그래서 꼭 제가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경천 밀크시슬은 다른 거하고 다르죠? 간 건강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시중에 많은 밀크시슬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업무상 접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먹는데 예전에 제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밀크시슬은 한 7, 8년 전부터 먹어왔어요. 왜? 약국에 가서 아우 술 많이 먹고요. 그러면은 간에 좋다라고 권해주는 게 추천해주는 게 바로 밀크시슬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밀크시슬이 그런 성분인지 잘 몰랐지만 약사님이 추천해주니까 아 좋은 거겠지 하고 비싼 거를 먹었었어요. 한 달에 8만 원씩 하는. 그 밀크시슬을 먹었는데 애터미 제품을 보니까 세상에 또 놀랍죠. 자, 밀크시슬만 있는 게 아니라 홍경천과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거는. 그래서 다시 설명해서 밀크시슬은 요즘에는 그래도 소팔메토만큼은 몰라도 밀크시슬을 또 용어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밀크시슬은 예전부터 이 엉겅퀴의 일종이에요. 서양식의 국화 종류로 식물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약효가 있다고 그래요. 이 실리마린 성분을 인해서 동서양에서 옛날부터 간 건강을 위해서, 간 보호를 위해서 많이 사용해 온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마린 성분이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 2000년쯤 전에는 옛날부터 독사에 물렸을 때, 이 밀크시 엉겅퀴, 요거를 복용하고, 붙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17, 16세기쯤에는 황달이라든가 담석증, 이런 데서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간 건강에 도움을 되었겠죠. 또 19세기에도 간 기능 저하에 사용이 되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어떤 성분이 그런가라고 이제, 연구하면서 밀크시슬의 이 실리마릴 성분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밀크시슬의 효능으로 인정받는 건 간세포에서 독소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생성에 도움을 준다. 이제 요즘에 그 건강기능식품 정보 프로그램이 워낙 많죠? 뭐 무슨 아침에도 있고 점심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던데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것도
단독으로 뭐 건강식품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생성하는데도 이 밀크시슬이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다음에 항산화 역시 노화를 막는. 그다음에 중금속이나 독소를 배출해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고 담낭 기능. 우리가 간만 간과 쓸개가 같이 작용을 해야 되죠. 예, 그 기능도 강화시켜 준다. 그다음에 항염자 염증을 제거해 주는데도 효과가 좋다라고 밀크시슬이 예,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체로 실제로 적용 시험이 결과가 있죠. 그래서 실리마리를 섭취하신 분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을 예, 4개월 동안 검사했더니 간 수치라고 얘기하죠. GOT, GPT. 예, 일종의 이제 효소고요. 간세포가 파괴되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수치를 검사했을 때 섭취 전에는 GOT가 22 플러스 마이너스 5였는데 섭취하고 난 4개월 후에 17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었다. 밑에도 마찬가지, 예, GPT도 마찬가지 이렇게 줄은 게 명확하게 예, 대조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약국에서 밀크시슬을 권하는 이유는 약효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소팔메토도 그렇고 밀크시슬도 그렇고요. 그거 먹어도 효과 별로 없어요. 없더라고 하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또 그 부작용이라든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뭐 항상 있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밀크시슬이나 소팔메토는 건강기능 식품이죠. 예. 그래서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에 도움을 받는 거지 내가 이미 간이 나빠졌어 완전히 약 먹어야 돼 치료해야 돼 근데 이 밀크시슬 먹고 아 좋아지길 바라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건강에 내가 뭐 병이 걸리기 전이고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거죠. 이걸 먹고 100% 완전히 약처럼 치료가 됐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효과가 별론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치료약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증을 이렇게 수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검증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예, 이렇게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밀크시슬의 많은 좋은 것 성분,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 어떤 제품 사면 좋나요? 또 실리마릴 밀크시슬의 또 다른 효능 보니까 당뇨 혈당 수치도 좋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래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간을 살린다. 네, 엉겅퀴 이 실리마린이 죽어가는 간을 살린다. 이렇게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테레비 프로그램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홍경천이라는 제품이 우리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이에요. 저희 제품은. 그래서 홍경천이라는 제품은 저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고. 저도 홍경천이라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 이것이 식품 이름이었습니다. 예. 홍경천이라는 거는 백두산 부근에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그래서 참 돌꽃이라고도 하고 이 열매가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역시 홍경천에 관해서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은데 야근 많은 직장인, 시험, 스트레스, 특히 스트레스 완화에 엄청 도움을 준다라고 그래요. 피로하신 분들, 스트레스와 피로에 가장 도움을 준다고 그러고, 요 밑에 보면은 인상과 오가피를 능가한다, 천연 강장제다, 아까 남성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근데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 홍경천도 시험을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섭취하신 분과 섭취한 후에 이 현저히 떨어졌다. 피로도가 낮아졌다라는 게 수치로 검증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 홍경천 밀크시슬은
말씀드렸듯이 밀크 시슬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경천의 성분 로사빈이라고 하는데 요 성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우리 비타민 B군 뭐예요? 피로회복. 우리 옛날에 B콤 C 뭐 기타 등등 뭐 있잖아요. 비타민 B군이 피로회복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인데 밀크시슬과 홍경천과 같이 복용한다면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습니까? 네, 판토텐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분들이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부활료 말씀드렸죠. 이제 부활료 좀 시간 강의상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브로콜리, 울금, 동충하초, 이노시톨, 라이아신, BCAA, 콜린 이런 그 이것도 피로회복들에 다 도움을 주고 활성화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부활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간 기능 아까 술 먹는 쪽으로 얘기했지만 술만이 아니라 우리 간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해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장기고 그래서 호르몬 분해를 하고 특히 호르몬 중에서 아까 남성 건강을 말씀했지만 성호르몬 분해에도 간이 아주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에너지 관리 해독은 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쓸개즙 생성 면역력 증강 소화 이 부분에 다 작용하는 것이 간이기 때문에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을 먹으면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알코올이라든가 피로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죠. 특히 아까 말씀 봄철이 되면 아주 피로해요. 나른하고 오후가 되면은 눈이 감기고 이럴 때 피로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비타민 B군도 좋지만 비타민 B군에다가 홍경천 밀크시슬 같이 복용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스트레스, 아까 홍경천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그랬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스트레스 최고로 스트레스 받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조금 즐겁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은 95%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자, 일본 여기 16이야 61%고 미국은 40% 정도 되는데 두 배 이상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나라 특히 직장인 스트레스 대한민국이 월등하죠. 또 스트레스라는 경제 손실 뭐예요? 우리가 한국 급발진 하잖아요. 갑자기 막 화내고 욱하는 대한민국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간을 좀 다스려서 좀 편안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쭉 넘어가면 어떤 분이 드시면 좋습니까? 이런 건강, 간 건강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 또 회식, 술 많이 드시는 분, 또 활력 있는 대사를 원하시는 분,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 뭐 또 좋고 아까 말씀해 특히 남성분들에게 네, 적극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이제 알러지, 알레르기 있는 분들. 또 임산부, 수유부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역시 3만 1천 원이에요. 이건 하루에 두 개씩. 그래서 또 분석 비교한 거 우리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빨리 넘어갈게요. 애터미 제품은 홍경천 밀크시슬. 밀크시슬만 있는 제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 달에 8만 원 하는 거 밀크시슬만 있는 제품을 저희 남편 사서 먹였어요. 그런데 애터미 보니까 밀크시슬만이 아니라 홍경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성분 실리마린이 130ml 들어가 있는 다른 제품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콜마에서 나온 종땡땡의 이게 프리미엄 헬시칸이라는 그런 제품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치 가격은 저희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 라이프에서 나오는 역시 콜마에서 만든 건데요. 이건 한 달치가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똑같 오히려 홍경천
로사빈 요 부분이 없거든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더 많은데 가격은 뭐 말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중에 땡땡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가격은 한 달치로 따지면 2만 3천 원꼴, 뭐 노바렉스에 나오는 것도 3만 원꼴. 입니다. 그래서 실리마리는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로사빈 홍경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경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 저희 제품은 한 달에 한 통에 31,000원이고요. 이게 두 달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5,500원 정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여기서도 가격도 제일 싸요. 가격은. 그런데 품질은 어때요? 정말 검증된 최고의 제품으로 최고의 함량으로 우리 애터미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제가 홍경천 밀키스 따로 또 소팔메토 따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뜨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 맨즈 땡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저희 제 사나는 아닌데 형제 라인의 사장님이 남편이 이걸 먹고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예, 이게 어마무시한 가격이에요. 어마무시한 가격. 그래서 뭐가 남자가 필요한 10가지 성분. 아까 제가 했죠. 오늘 남성 건강을 위한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가 들었나 했다 봤더니 많은 사람 주성분이 소팔메토, 다음에 뭐예요? 옥타코사놀, 그 다음에 뭐예요? 아연, 그리고 밀크시슬, 홍경천, 이게 주성분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제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부활료 14가지가 있다. 뭐 좋은 거 있어요. 홍삼, 마카, 엘아르기닌, 마늘, 아까 우리 다 복분자, 제가 설명했죠? 부활료? 우리 거에 다 들어있는 그런 거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얘가 30호가 한 1개월 치인데 알약이 한 3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 포에 알약이에요. 그거를 30개 먹으면 되는데 가격이 예, 가격이 여기 보통 그 본사 홈페이지라니까 가격을 문의하세요. 이렇게 가격이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기들이 연락을 준대요. 그러니까 정가가 없어요, 정가.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싼 게 25만 7천 원. 한 달에. 뭐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요?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밀크시슬, 홍경천. 요게 들어가 있는데 한 달에 25만 7천 원이래요. 근데 이거를 좋다고. 아, 비싸니까 좋겠지 하고 몇 달치 이런 건 원래 또 한꺼번에 구매하면 좀 싸게 판매하잖아요. 몇 달치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그걸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소팔메토, 오소팔메토 먹고 있고 홍경천 밀크시슬 먹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예요? 2만 원꼴. 3만 원도 안 돼요. 10분의 1 가격으로 더 좋은 제품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데 또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한번 또 확인해 봤어요. 과연 이 맨즈텐의 식품 이력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식품안전청에 들어가면요, 이게 나와요. 근데 소팔메토가 어디 건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원산지가 인도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30만 원 돈 하는 그 제품에 소팔메토가 핵심 성분이 최고 맨 앞에 나왔잖아요. 남성 전립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 성분이 뭐예요? 인도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거 먹고 물론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깊이 해야 될 인도산 제품을 넣고 30만 원씩 돈 들여가면서 건강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한 달에 3만 원도 안 되는데
더 건강하게 최고의 원료로 검증된 제품으로 먹고 효과를 보는 게 더 현명할까. 좀 소비자들 분들한테 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제와 아까 저희 남편이 먹고 좋아진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애터민 제품력이잖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저희 남성 건강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선택한다면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권할 수 있을까요? 맨즈텐 뭐 그런 거 30만 원짜리 좋다 하고 저희 남편에게 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 제품 뭐 가격을 떠나서 모든 면에서 월등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저희 남편에게도 강력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제품으로 효과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이 있어요. 하지만 약은 아니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선택하는 애터미 제품 여러분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었나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제품 설명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